안녕하세요. 현석입니다. 트레저 월드맵인데 왜 약간 트로그 같을까? 싱가포르에서 이제 촬영을 하게 될 예정인데 제가 또 어렸을 때 싱가포르 여행 간 거에 되게 좋아가지고 계속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유명할 거예요. 이제 촬영 갈 때 지훈이와 요시를 데리고 갈 곳을 생각 중인데 어렸을 때 갔던 데를 사진에 다시 봐보면서 갈 수 있는 곳을 찾아봐야겠다 싶어서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엄마가 그때 사진을 이메일로 보내줬어요. 아, 동생 사진도 있네요. 동생이랑 졌는데 아 여기도 되게 이뻤어. 여기가 분수대가 좀 가운데 광장 같은 곳에 크게 이렇게 있었어요. 와 이거 찍어야 된다. 이거 이 모습을 찍어야 돼요. 오케이, 자 일단 사진을 다 확인을 해봤고요. 분수가 있는 그 되게 광장 넓은 데가 있거든요. 거기랑 앞에 그 이제 바다로 통하는 호수가 있어요. 관람차 세 개를 봐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우리 이제 그러면 싱가포르로 넘어가 보시죠. 저희가 싱가포르에 왔습니다. 트레저가 오늘 제가 어렸을 때 동생과 찍었던 그 사진들 스팟들을 가서 똑같이 사진을 찍어보는 저한테는 추억 회상, 그리고 이제 지훈이와 요시에게는 또 새로운 장소에서 또 사진을 찍게 되는, 오늘 좀 할 게 많아요. 사진도 찍어야 되고 여기에서 유명한 음식 칠리크랩도 먹어야 되고 지훈이가 보고 싶어 했던 모라이언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리허설하고 다시 나와서 관람차를 볼 계획입니다. 가봅시다. 그 아이스크림 먹었던 기둥이 저기 있거든요. 분수대는 지금 공사 중이래요. 그래서 분수대 못 간다고 합니다. 보여드렸던 사진을 지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동생이 줄이 생겼어요. 짜잔. 첫 번째 스팟에서 저랑 똑같이 사진을 찍어봤고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아, 근데 어렸을 때 봤을 땐 이 강이 되게 넓어 보이는데 다시 커서 보니까 좀 짧아 보이네요. 자, 이제 사진 찍었고, 자 하나 더 그 기둥, 아까 있던 기둥 있어가지고 이 기둥이에요. 이 느낌. 뭐 쟁이였구나 형. 아니 이게 슬슬 힘들 때야. 이거 다리는 이쪽이 아플라. 내 손 아이스 먹고. 형 약간 언짢은 표정 해야 돼요. 아, 오, 언짢아. 좋은데? 그린나를 약간 앞으로 휴대폰 반대손이야. 하나 둘 셋. 약간 이런. 그린나를 앞으로 가야 된다. 선생님 일어나. 이거 있어. 하나 둘 셋. 이거 똑같아. 똑같다. 야 박지윤이 똑같은데? 사진을 찍고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밥 먹으러 왔습니다. 바로 칠리 크랩. 야 좋아. 야. 진짜 크다. 가자미. 오, 야 이거 왜 이렇게 크냐 이거? 튀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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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김. 이거 그 꿀 냄새가 나. 어? 진짜 간식 냄새가 나. 약간 야 휴게소 냄새가 나네. 이거 씹으면 두두두두 새우 살이 두두두두. 튀김 냄새는 완전 인스턴트인데 새우는 완전 리얼이다. 근데 이거 맛있네 새우. 안에를 봐야 되는데. 와우. 우와. It's a little spicy. Yeah. Okay, I love it. 와 다리가 야. 매콤. 속살 보여 속살. 매콤. 왜 여러분? 예. 미스터 매콤. 오. 우와. 이거 내가 먹어도 되는 거예요? 우와! 야, 여러분 보이시나요? 헐! 얇은 것도 맛있다. 살이 집중돼 있다 해야 되나? 액기스야? 어! 배를 많이 좋아하는데 또 다른 싱가포르만의 그 맛으로 새로운 약간 발견? 저도 가끔 이거 생각날 것 같아요. 오늘 좀 의외의 발견은 저 시리얼 슈림프가 말도 안 돼요. 지인이냐? 낯선 음식을 잘 못 먹는 편이기도 하고요. 먹었는데 생각보다 저한테 향신료 맛이 좀 나고 그래가지고 시리얼 크랩은 정말 맛있었어가지고 정말 저는... 새로운 발견. 저거는 호불호 없이 맛있게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다 먹고 이제 다음 스팟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시죠. 기다려. 이번에는 머라이엇을 보러 왔습니다. 저기 보이면 관람차 있거든요. 저게 싱가포르 플라이어라고 해요. 저기에서 여기 야경이 쫙 보이는데 여기가 진짜 고베 같아. 좀 이따 보면 알 거예요. 자, 이제 머라이엇을 보러 갑시다. 걸어봐 비올라 글라이언. 머라이엇 고생한 머라이엇. 머라이엇
멀라이언을 유명하기도 하고 이 날에 오면은 한 번쯤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정말 궁금했었거든요. 상반신이 사자고 하반신이 물고기라는 거에. 그래서 과연 어떨까 실제로 보면 했는데 와우, 생각보다 크다. 직접 보니까 크네. 내일을 위해서 놓치지 않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리허설을 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너꺼 아니야, 내 엉덩이. 형께 듣고 근데 기름 봐. 지금 빨리 가야 되거든요. 리허설 끝나고 저희 지금 엄마, 엄마 나 뛰어. 저희 세 명의 추억을 보고 계셔요. 반갑다 현숙 씨. 오늘 조기 나왔어? 어이, 어이 박사장. 어디 싱가포르까지 왔어? 아 박사장 어제 아들 졸업했다면서. 네, 아 저기요. 우리 추억이라. 야, 좋은 추억. 설렌다. 어, 야, 이거 이쁘네. 아, 이걸 스노시 마시고 사야 되는데, 아. 도로지 먹으니 뭐요. 근데 내가 생각했던 관람차는 다르네. 나는 관람차가 작다 생각했는데. 커서 랜드마크인 거야. 그러네. 이게 엄청 넓어가지고. 엄마 전화 한번 해봐야겠다. 엄마, 나 지금 싱가포르 플라이어 탔어. 어때, 어때? 야근 보는 거야? 좋지, 그대로지. 어머니! 어, 누구야? 지훈이니? 어머니, 싱가포르 지기네! 지교? 예. That's my favorite place.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님. 여시 더 있어요. 여시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현석이 형이 잘 이끌어줬어요. 아니야, 아니야. 아, 진짜? 어머니, 현석이 형 옛날 사진 보니까 웃겨 죽을 뻔했습니다. 너무 귀여웠습니다. 그거 흑역사 아니야? 맞아, 엄마 보내준 거. 엄마 영어로 치매 분들한테 한마디 해줘. 우리 엄마 영어 잘하는 걸로 유명하거든. Hello, 치매. This is 현석's mom. Thank you for your support to Treasure. Yep. So I love you. Right, thank you, appreciate it, mom. 야, 좋네. 하지마, 진짜 하지마. 겁은 많아가지고 그냥 갑자기 무릎이 시려. 아니 겁이 왜 이렇게 많아? 생겼어요, 나이 먹으면서. 고소공포증. 뭐였지? 고소공포증. 고소공포증. 저 20살 먹고 나서 바로 생겼어요, 고소공포증. 안 돼요, 그 바닥. 아 이거 보면 안 돼요. 야기 형 진짜 이쁘다. 야, 이래서 싱가포르 싶어. 오! 귀요미! 오, 귀요미! 너무 귀여워! 모라이언. 우리가 모으는 피규어 모라이언 버전. 싱가포르 익스클루시브야. 그러니까 한정판. 제가 그래도 멤버들이랑 좋은 여행이니까 선물. 멋있다. 얼굴 봐봐요. 피규어 볼 때마다 우리 같이 엄청 많이 튀고 관람차 타고 제가 무서워하고 이런 추억 생각날 것 같은 기념품이라는 게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싱가포르 플라이어까지 오늘 싱가포르에서의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좋다. 너무 행복하네요. 어떠셨어요? 저희가 일본에서도 월드맵 할 때 오사카랑 고베에서 이제 관람차 탔는데 그거랑 또 다르게 싱가포르에서 이렇게 관람차를 타게 돼서 너무 재밌었고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싱가포르에서의. 싱가포르 되게 영상을 봤을 때 와 가고 보고 싶었다 했었는데 오늘 오고 나서 더 좋아해 준 것 같아요. 이 기운 받아서 저희 내일 공연도 아주 멋있게 찢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트레저 패밀리 빠바밤. 안녕하세요. 오늘의 DJ 재혁인데요. 지금부터 트레저의 대기실 공개합니다. 내가 있어요. 들어가자마자 저를 반겨주는 여시형. 여기 싱가포르의 왕자. 싱가포르의 왕자. 그리고 찰리푸스님의 노래를 부르는 아르토. 너무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 찍고 있는 나.
입고 있는 윤지혜영. 그리고 종우도 지금 어깨가 떡 벌어졌어요, 이 친구는. 현석이 형 완벽한 먼저 힙합 컷을 찍고 지금 약간 파리 같은 비주얼을. 안녕하세요. 종도 형 씨. 갓두고 괜찮은 건가요 이게? 지금 싱가포르 공연 1회인 만큼 재밌게 한번 잘해봅시다. 파리 싱가포르 찢어버리지. 새로운 나라마다 갖는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사랑합니다. Let's go. 파리 세컨 홈타운 싱가포르. 제가 여기서 공연할 줄 알았겠습니까? 그 10년 전에 오늘 그 감사함 안고 재밌게 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대박이다. 재밌었어요. 저 싱가포르에서 생일 축하를 받았는데요. 기분이 굉장히 좋고요. 특별한 제 생일이 된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요. 제 생일 축하해주신 팀원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싱가포르 공연 되게 잘 끝났는데 고생하셨습니다. 한 번밖에 없어가지고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다음에 오는 거를 기약해가지고 오늘 했던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땡큐. 바이바이. 굿바이. 도로지 먹으리 뭐요. 한 분씩 나눠서 드세요. 제가 그토록 먹고 싶었던 스노시까지 다 먹었습니다 여러분. 손 다 썼다.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공연이 있어서. 바이. 진짜 갈게요 여러분. 쿠키도 이제 끝이에요 여러분. 진짜 영상 끝나요.